Good morning, Bitcoin.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진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로 출발을 합니다.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일단 혼조세긴 합니다만 자, 비트코인 시장 대장주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위권에서는 사실은 내리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낸스 통해서 암호화폐 가격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하루 동안의 흐름입니다. 일단 오늘 장 중에 자, 현지 시간 24일, 23일 기준으로 밤 10시에 9,870선까지 내려갔지만 현재는 낙폭을 소폭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7%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격은 10,102달러에 형성이 되면서 만 달러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9,870달러까지 찍은 뒤 이 가격이 다시 만 달러 위로 시원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힘없이 다시 내려올지 지금 좀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가격대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시장가치 277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5.1%로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권 10인의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은 비트코인 SV 4% 상승이고요. 그 밖에 암호화폐 종목들은 모두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범위를 좀 넓혀봐도 오늘은 오르는 종목보다는 사실은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시면 OKEX, 라토큰, 바이낸스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순위는 29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국내 시세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빗썸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1.93% 하락하면서 1,204만원 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5만원, 26만원, 약 26만원 기록하고 있고 리플도 373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비트코인 SV는 빗썸에서도 강세고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2%가량 조정받으면서 1,203만 8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머큐리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12% 하락, 비트코인 SV는 업비트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에드토큰이 34% 급등, 에드엑스 5%, OSD가 8%, 리퍼리움이 19%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이슈들 짚어보셔야겠죠. 먼저 뉴욕 금융당국과 법정 싸움에 또 가있는 비트피닉스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피닉스는 최근 계속해서 뉴욕 사법 당국과 좀 대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플랫폼이 이번엔 뉴욕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네요. 자, 지난 7월 초에 뉴욕 금융당국이 비트피닉스가 뉴욕에 있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작년 12월까지 그랬다. 그래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라고 공격을 해왔죠. 공격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따라서 법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현지 시간 22일 다시 한번 비트피닉스가 반격을 합니다. 네,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US 미국 고객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은 뉴욕 사법 당국이 오해를 한 것이다, 잘못 이해를 한 것이다 라면서 적격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제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 미국인의 범주 안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외국인 주체들인데 뉴욕에 뭔가를 자꾸 엮어서 뉴욕 사람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 주장인 것이죠. 비트피닉스는 또 뉴욕 사법 당국이 미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 이상으로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다시 법정에 가게 됐는데 비트피닉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일단 어느 쪽이 맞든 틀리든 간에 계속해서 법정 싸움을 한다는 것은 회사 측에는 그리 좋은 소식도 아니고 암호화폐 전반, 업계 전반에 좋은 소식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비트피닉스가
이렇게 뉴욕 사법당국이 자꾸 미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고 있다는 하나의 또 소송 제기가 테더가 증권이나 상품 어느 쪽에도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련 상품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마틴법에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취지로 또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법적 싸움이 끝나든지 간에 일단 비트피닉스 측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네요. 바이낸스 CEO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역시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는데 바이낸스 CEO가 긍정적인 쪽에 한 표를 던져준 거죠. 트럼프는 지금까지 시장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초래하지 않았다. 그냥 팬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가 트위터를 남겼다는 자체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했다는 자체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BTC 매니저는 또한 최근에 있었던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해 청문회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자 청문회에서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그들이 보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규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산업을 조금 죽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미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한다고 해서 산업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장평자원은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밖으로는 인도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평자원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친암호화폐 행보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난에 이어서 인도가 이런 법안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은 결국 암호화폐의 도입과 채택을 더 빠르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였네요. 이렇게 미국에는 아직 인도만큼의 암호화폐 규제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서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사법당국과 뭔가 자꾸 관련이 되고 여기에 시간을 쏟게 되고 하면서 많은 플랫폼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라는 문단도 뒤에 붙어 있는데요. 월요일 현지 시간 월요일에 서클이 소유하고 있는 거래소죠. 폴로니엑스가 버뮤다로 그 근거지를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도 비트피닉스가 뉴욕 사법당국과 벌이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법정 싸움들을 보면서 미리 대비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나 그런 의견들도 있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만 달러 살짝 위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지 상승을 이어갈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은 지지부진하지만 네트워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적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모니터를 주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인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세 가지 지표에서 비트코인이 매우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해시레이트 그리고 난이도, 거래량 등이 모두 일간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채굴자들이 수익성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고 거래량 또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인 펀더멘터를 형성해주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개별적인 종목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이에 앞서서 중국의 한 매체 카이신이라는 곳이 지금 저스틴 선이 중국 공안 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스틴 선이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주고 아 뭐 이거는 가짜뉴스다 라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 저스틴선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척 그냥 올린 거고 이 영상은 옛날에 찍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트론의 가격은 여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트론의 가격 차트를 좀 잠깐 살펴보시면요, 트론이 현재도 가격이 네, 10%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영상이 올라오기 조금 직전부터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낙폭 축소하고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 트론의 CEO가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슈를 참 잘 만드는 인물 같아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도 그렇고요. 어쨌든 트론이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일면서 트론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 25일 현지 시간 트론의 워렌 버핏과의 점심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 살펴보시죠. 이더리움은 최근 하락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네, 주간으로는 사실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고 내림세 쪽으로 하향 곡선을 약간은 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주간 8%가량 하락을 한 뒤에는 그 펀더멘탈을 좀 살펴보시면 하드포크가 있습니다. 오는 10월 정도로 예정되고 있는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현재 개발자들과 여러 투자자들의 이목을 다시 한번 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개선 제안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ERP2025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 하드포크에서 ERP2025를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걸 포함하게 되면은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이 18개월간 지속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솔레마니라는 이더리움 개발자 중 한 명은 상위 랭킹되어 있는 개발자 중 한 명인데요. 이 ERP2025를 활성화한다면 단기간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가치의 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망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이견 속에서 가격은 한 주간 8.1% 내림세를 보였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재 가격 216달러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230달러가 현재 그 지지선이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지만 현재 가격은 지지선보다 더 아래에 있는 상태고요. 더 아래 지지선을 보시면 190달러 그리고 목표가는 300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더 목표가는 400달러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23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SV 관련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SV도 하드포크 이슈가 있어요. 비트코인 SV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 되어 나온 코인이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SV도 확장성 문제 때문에 블록의 사이즈를 늘리는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512MB의 선택캡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하드캡이 하드포크가 생성이 되면 2GB까지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런 블록 사이즈가 늘어난다는 거 얼핏 보면 좋은 이슈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요. 자, 네트워크에서 채굴하는 비용이 상승을 하면서 오직 부자인 채굴자들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화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이 비트코인 SV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 라는 의견도 한쪽에서 있는 거죠. 역시 비트코인 SV도 현재 중앙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 블록 사이즈 확장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한 곳에 모아지지 않고 있고 또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좀 불확실성을 주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8월물 선물 1,33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오늘장 주요 이슈들과 가격들 짧게 살펴봤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상황, 어떤 뉴스들을 챙겨보셔야 할지 많이 좀 필요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모든 뉴스들을 모두 한 번에 담을 수 없다는 점, 늘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큰 흐름, 줄기를 볼 수 있는 뉴스들, 그런 뉴스를 위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살짝 흐린 것 같은데요. 날씨가 흐리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자, 날씨는 좀 우중충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7월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